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의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을 잠깐 보시면, 숄 컬러로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그 컬러가 여기로 가면서 숄 컬러는 보통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간 들어간 느낌이에요. 근데 패턴상에서는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소매 여기 둘레랑 요 앞에 밑단을 다 바이어스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원단일지 공단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에다 하면은 공단 같은 걸로 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레자나 가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레자나 가죽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공단이나 색깔을 잘 맞추셔서 공단 같은 걸로,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앞에 여밈이 있는 거랑 이 색깔이랑 똑같거든요. 가죽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가죽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가죽 말고 다른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보통 공단으로 할 때도 많거든요. 이거가 이제 그 털이 있는 걸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죽이나 안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안 하시면 이 느낌이 좀 덜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처리하는 거는 박아서 그냥 뒤집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뒤쪽이 조금 넓고요. 지금 목을 거의 다 이렇게 감쌌어요. 뒤쪽에 보면 거의 이 뒤통수 거기 바로 오는 데까지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 이그 여밈 이한요 라인은 허리에서 조금 올라간 길이에요. 4cm나 6cm 요 정도. 거기서부터 갈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 여밈이 이 버클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버클로 이렇게 잠그는 건데요. 벌어지는 건이 밑에서부터 벌어졌지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얘가 버클을 했을 때, 그 트임이 있는 그, 그러니까 그 꺾임선 시작되는 그 점이 딱 접혀서 버클이 동여지지 않았을 수도, 이렇게 버클이 잠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버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부터 꺾임선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실루엣은 밑에가 약간 퍼진 실루엣인데요. 이 소매가 지금 여기에 가운데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나글란 소매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나글란 소매가 아니면. 안 그러면 일부러 이었거나.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드롭 숄더로 했을 경우에는 굳이 여기를 끊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장으로 그냥 하지. 그죠? 그런 거 보면 나글란 소매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가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살짝 나그랑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쪽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라인이 있는 거 보니 나글란 소매구나라는 거를 제가 유추가 되고요. 이거를 나글란 소매가 아니고 그냥 돌먼 소매, 한 장으로 다 연결된 돌먼 소매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도 여기가 라인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 실루엣이 돌먼 소매랑 나글란 소매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글랑 소매로 진행을 할게요. 돌몬보다 라글란이 실루엣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라글란 소매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를 약간 L라인으로 제가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소매 부리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거의 뭐한 34에서 36이 정도. 아, 소매 둘레가 되게 넓으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원단이 그 체크잖아요. 이 체크인데 제가 이 체크를 잃어버렸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무늬가 큰 거는 뚱뚱한 사람이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더커 보인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작은 무늬가 있는 거를 입으려면 작은 무늬가 있는 거를 택해서 입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잔잔한 무늬는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조금 감춰지는 게요. 무늬가 크면서 흰색과 지금 이 옥색깔, 청색깔의 그 배색이 극과 극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뚱뚱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냥 보셔도 무늬가 크지만 옷이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색깔을 어떤 색깔이 배색이 되어있느냐에 따라서도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날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거는 이 옷의 디자인은 칼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각적으로는 이 무늬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간 칼라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닥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이 쇠로 이렇게 된게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에도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선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맞춰서 한번 보시고요. 이 쇠로 된 버클은 아마 인터넷에 찾으면 있지 싶거든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거를 다른 걸로 단추를 하시던지 다른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단추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제 단추를 하더라도 일반 그냥 단추 말고 그 금색 단추 있죠? 그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흰색이나 옥색이나 이 청색이나 그런 걸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가 단추든 버클이든 얘가 팍 튀는 걸로 이 원단에서 팍 튀는 걸로 진행을 하셔야지 아마 이 느낌이 굳이 버클로 안 하셔도 이 느낌이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맞춰 보시고 이 가장자리 친 바이어스도 배색 잘 맞춰 보세요. 가지고 계신 원단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맞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세 개의 원단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얘를 걸로 하면 그래도 잘 맞을 원단이에요. 이거는 폴리하고 좀 섞여 있고요. 여기에 기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뽀글이 원단 느낌인데요. 이것도 코트나 안 그러면 반코트 정도 하는 할수 있는 원단이에요. 이게 근데 위아래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건 위아래가 없네요. 이 뽀글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단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금색 단추를 찾아서 해도 달아도 괜찮고, 이거는 바이어스 배색은 검정색이나 안 그러면 이 붉은색, 자주색이나 이 회색이나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엔 자주색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배색을 여러분들이 맞춘다면 그 예를 들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확 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분홍색을 해도 되는데,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회색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회색은 좀 노티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이렇게 맞춰 보세요. 그리고 얘도 버클이 없으면, 만약에 버클이 있다 그러면 검정색도 괜찮아요, 얘는. 근데 얘는 검정색으로 하면 별로예요. 금색을 꼭 써야 되는 색깔이에요, 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가 진짜 아끼는 원단이라 뭐꼭 하고 싶은 디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사놨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기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를 버클하고 그거 바이어스를 맞춘다고 하면 검정색으로 해도 괜찮고, 단추 금색, 버클 금색이나 검정 이렇게 맞추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원단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배색 맞추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찾을 때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패턴 진행할게요. 자, 패턴 제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뒷판이에요. 베이직 패턴의 백 패널입니다. 백.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놓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나글란 소매로 제가 진행을 할 거라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길이가, 길이는 지금 무릎 바로 덮는 길이에요.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라서, 저는 장단지 퇴제 돌출점 바로 가기 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저는 100cm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103cm 정도 할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 옷을 또 망할지도 모르겠어서 길게 입고 싶으시면 길게 하셔도 되고. 100cm 너무 작은데. 자, 110cm를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저한테 맞추면은 안 돼서 이렇게 60, 그 다음에 자, 50 이렇게 해서 110cm 잡을게요. 원래 길이는 무릎 덮는 길이에요. 자, 60cm, 50cm. 코트니까 뭐 조금 길게 해서 입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저거는 지금 코트고 나글란이라서 제가 6cm를 낼게요. 품을. 자, 6cm, 6cm. 자, 여기서부터 길이 재면. 자, 29.8cm, 29.8, 29.8cm. 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이거 그려놓을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어깨 연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목은 제가 안팔 거거든요. 목은 그냥 가시고요. 그다음에 진동 깊이는 지금 얘가 나글란이라서 조금 내려야 될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걸 돌릴게요. 나글란이라 이렇게 놔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 겁니다. 보셨죠? 자, 이거를 연장하세요. 연장하시고, 자, 이등 다트는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즈분으로 넣을게요. 그냥 두고, 왜 그러냐면 얘가 타이트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소매 길이 여기에서부터 58cm 충분히 들어가는 원단이라서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아요. D가 절벽인 사람이 10명이면 한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이 원단에는 그냥 제가 넣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소매 길이 놓으시고, 네, 자, 직각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 소매 그 둘레는 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이즈면 36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뒷판을 18.5cm 놓을게요. 해서 놓으시고, 자, 여기 가세요. 자, 여기 뒷목 3cm. 그 다음에, 자, 얘, 이제 얘가 내려와서 진동 깊이도 내려오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글랑 소매 할 때는 얘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기 때문에 얘도 같이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작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글랑 소매구나. 그러면, 진동 깊이 무조건 내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타이트한 옷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이제 몇 센치 내릴 건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얘가 그 소매 부리가, 소매의 헴라인이 여기가 넓기 때문에 얘를 참고해서 내리셔야 됩니다. 얘랑 똑같은 지 내리는 것보다 얘가 조금 넓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자, 5cm 내려볼게요. 5cm 내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품도 6cm 내볼게요. 똑같이.
6cm. 자, 어깨도 6cm. 이게 왜 필요하냐면 쓸건 아닙니다. 나글란 소매를 그려줘야 돼서 그래요. 자, 이 점, 여기 이 포인트. 자, S모드로 커넥트 하세요. 연결하시고, 여기에 3cm하고, 여기 닿는 데하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다음에 얘를 접으셔서 이 점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 표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그리고서 얘를 연결할게요. 자, 이 위에서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서 얘가 넓기 때문에 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자, 12 볼게요. 직각으로 그리시고, 자, 얘는 1.5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길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돌려서, 자, 여기 만나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하세요. 그려주시고, 그래서, 네, 지금 옆선을 제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몸판 라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몸판 라인이고, 자, 소매 라인 그려볼게요. 소매는, 자, S모드는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일자로 그려졌으면 그냥 쓰셔도 되고, 만약에 안 그려졌으면 소매 라인을 따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좀 타이트한 옷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곡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타이트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넓어서 곡자로 약간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 앞판 그려보고 재보고 제가 진행할게요. 이거랑 이거랑은 같아야 되고. 자, 지금 여기라고 보시고 뭐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눈으로 보면 거의 그냥 써도 괜찮을 라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 경험 체크네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 까먹어요. 저기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저런 용어를 다 까먹어서 경험 체크로 기억이 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맞았는지 이렇게. 자, 여기 밑단 저기 보세요. 여기가 약간 L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릴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얘를 2차 변형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5cm만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랑 5cm 정도면 되지 싶네요.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은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7cm 모시고요. 자,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는 볼선입니다. 이거는 2차 변형이 없어서 그대로 할게요. 하시고. 자, 여기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바이어스를 치게 되면 시접이 없이 재단이 돼요. 그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할지, 안 그러면 바가 그냥 뒤집을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단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접을 줄지 안 줄지, 자를 때 해결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단하기 전에 바이어스 감이 미리 찾아보고, 바이어스를 쳐도 될지, 못 칠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판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앞판이고요. 잠깐만요.
뒷판에 옆선을 재고 나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원래 진동 깊이부터 재면, 자, 27.5. 27.5를 내면 되겠네요. 길이 먼저 할게요. 87.5. 여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제가 여기를 좀 이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앞판인데요. 여기에 15cm 정도 위에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자, 옆선 낼게요. 6cm 냈습니다. 6cm. 자, 이거를 6cm. 그리고 여기를 쟀더니 29.8cm. 연결하고 밑에까지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자 진동 깊이를 제가 5cm를 내려서 같이 내려줄게요. 옆선 5cm 내시고 여기 0.7cm 올려서 자 이거 연결하시고 0.7cm 올린 거랑 연결.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밑단, 예, 안쓸 겁니다. 밑단 갈게요. 1.5cm 내리시고요. 자,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센터 프론트 라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위에 갈게요. 자, 연목은 안 팠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요. 얘를 돌릴게요. 보이시죠? 조금만. 자, 여기를 연장하시고, 여기도 조금 이어야 되시고, 자, 소매 길이 여기서부터 58cm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직각으로. 그려놓으시고, 여기는 17.5cm. 뒷판보다 1cm 작게 놓으세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아픔도 6cm 내시고, 제가 자가 성한 게 없어가지고, 자, 6cm 내주고,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어깨도 여기에서 6cm 내줍니다. 요 포인트. 자, S모드로 커넥트. 연결하시고요. 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5cm 띄우세요. 자, 이 선하고 만나는 데를 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커넥트. 자, 이제 얘 접어서. 자, 여기에다가 핀을 꼽아서 반대쪽에.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맞추는 거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길이 맞춰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자, 41.3cm 정도 나오네요. 41.3. 자, 뒷판 재볼게요. 뒷판에 얘를 쟀더니 얘는 42.3이 나와요. 42.3. 그러면 1cm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얘를 기른 거는 0.5cm 잘라주고 쟤는 0.5cm 키워주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0.5cm 잘라 볼게요. 자르고 얘를 연결하면 자, 요 길이를 다시 재봐야겠죠? 여기 얘랑 길이를 쟀더니 4.3. 자, 여기는 네, 4.4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쓰시고. 0.5cm를 키워야 됐네요. 그죠? 그래서 0.5cm를 자, 국자로 연결을 해서 얘도 국자로 할게요. 조금만. 약간만 들어가게 여기에서 0.5cm 키워서 얘랑 연결할 건데 자 이걸 먼저 그려야지 얘가 라인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얘는 앞판이니까 조금 짧게 자 9.5cm 볼게요 직각으로 1.5cm 얘는 1 봐도 될것 같네요 여기가 짧아서 자 이렇게 달리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라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만나는데 찾으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를 사실은 이렇게 놔야 맞거든요. 이렇게 놔야. 근데 뭐 지금 얘는 이게 이제 라인마다 틀려져요. 여기 라인 여기 얼만큼 줬는지 여기가 얼마큼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놓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렇게 놨을 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각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손을 봐야 돼요. 라인 손을.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얘는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여기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그냥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이 라인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 이 라인하고 연결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뭐 거의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몸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가 지금 몸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소매가 여기서부터가 이렇게가 이제 소매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가 소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소매가 근데 뭐이 사이즈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조금 좁은가? 이 느낌이 살짝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갑자기 보고 실루엣이 마음에 안 들을 때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렇게 쭉쭉쭉 보시고 수정을 조금 하세요.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네, 그냥 갑자기 그때 그 마음이 들어서 고치는 거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거 한번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똑같아요. 그때 보일 때마다 선이 틀리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선을 10번 보잖아요. 다 틀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를 10번 그리면 똑같이 패턴이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자, 안 나와요. 0.2mm, 1mm, 0.1, 0.2 이렇게 다 틀려져요. 틀리게 그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를 10번 그려보세요. 다 틀려요. 그리고 자 쓰는 방향도 그때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게 나와요. 센치 보고 그린다고 해도 틀리게 나와요. 신기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에는 주머니 표시는 없는데, 심포켓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포켓 넣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다가 주머니를 한다 그러면은 망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원단이 무늬가 되게 크잖아요. 저기에다가 뭐 웰트 포켓을 하거나 아웃주머니를 단다고 하면 망했다. 이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심포켓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할게요. 자, 여기 주머니 위치를 그냥 웨이스트 라인에다가 그냥 할게요. 자, 16cm 볼게요. 16cm 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민분은 자, 줌을 좀 풀게요. 자, 여민분을 이제 그려서 칼라를 그려야 되는데요. 여민분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잠시만요. 제가 6cm를 볼게요. 여민분. 자, 6cm. 6cm. 여기도 6cm. 6cm 보고요. 자,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밑단 연결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려져서, 자, 6cm를 얘를 표시 좀 하세요. 여기는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세요. 자, 0.7cm 올라온 데에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여민분, 얘랑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줄어들지 않게 이 폭이 되셨죠? 얘를 여미면 빠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칼라가 지금 이 버클이 허리선에서 조금 올라온 듯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많이는 아닌데요.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제가 올려줘 볼게요. 3. 자, 1.5만 해줘 볼게요. 1.5, 아, 2.5. 2.5cm 올라오시고, 자, 칼라를 그릴게요. 칼라가 지금 어깨까지는 어깨를 유지해서 뒤쪽은 조금 더 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기에 곡선으로 보여요. 여기가 곡선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 가장자리에다가 바이어스를 치잖아요. 그럼 바이어스로 봉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 보여요. 옷을 이렇게 하면 일자로 했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바이어스는 칠때 약간 잡아당겨서 치잖아요. 그래서 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 바이어스 하기가 힘들면 이거를 물렸을 수도 있거든요. 바이어스 하지 말고 물려서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단이 두꺼운 원단이라 바이어스보다 그리고 바이어스로 하면 끝 처리가 힘들어요. 물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원단은 두툼한데 만약에 레자나 가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에다 솜을 넣어요. 이거는 봉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다시 보시고요. 그래야지 겉감하고 얘랑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바이어스 말고 색깔 잘 맞추셔서 레자나 가죽으로 하시는데 안에다가 솜을 넣어서 입체감 있게 그렇게 해서 물려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칼라 그리겠습니다. 여기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좀 놓을게요. 되셨죠? 네.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 얘를 연장하세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연장하시고요. 목이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저도 또 처음이라서 자, 6.5cm 볼게요. 6.5cm. 목이 6.5cm가 옆목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치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꺾임선 이 선이랑 3센 2.5cm 올라온 선이랑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6.5cm. 자, 6.5cm를 평행 이동하세요. 6.5cm. 요거랑 연결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뒷목.
제가 아까 8.5cm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뒷목 8.5cm 그려주시고, 자, 직각으로 나갑니다. 나가시고요. 여기도 6.5cm를 그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꺾임선 그려지는 라인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 칼라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여기 종이를 좀더 붙였습니다. 다안 보여서 제가 좀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청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뒷목 그리세요. 자, 8.5cm였어요. 8.5. 그 다음에 여기 직각으로 해서 여기를 연결하세요. 자, 쭉 연결하시고요. 여기 그 고시가 지금 6.5cm 정도거든요. 6.5cm 표시하시고 여기에서 칼라 꺾어져서 뒤 너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핏을 좀 볼게요. 그래서 재단 해놓지 마시고 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핏을 좀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18cm를 잡았거든요. 근데 조금 뒤 중심 쪽으로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핏을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자, 18cm예요.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 8.5cm 뒷목 너비를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랑, 이 꺾임선이랑 여기랑 하나로 연결하셔야 되는데, 여기 넓잖아요. 그죠? 그 2차 변형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차 변형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여기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셔야 돼서, 잠시만요. 여기가 임의로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변형을 해야 돼서 그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가 대충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나오겠네요. 이 라인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샘플보다는 막 그렇게 자꾸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수준에서 1cm만 키워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이 라인으로 제가 써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사이즈를 여기 중간에 하나 드려볼게요. 자, 10cm 여기서 내려와서, 10cm 내려와서 직각으로 잡으신 다음에, 직각, 자, 2cm를 재서 드려볼게요. 자, 13.5cm네요, 딱. 13.5cm 여기 체크하셔서, 요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그리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1cm 만나는데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 됐어요. 자, 가봉 핏 한번 꼭 보시고, 여기 2차 변형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얘랑 연결해서, 자, 3등분, 잠깐만요. 네, 이거는 4등분으로 할게요, 제가. 자, 4등분에서.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2차 변형을. 자, 여기 자를 거예요. 가위로 커팅해서 벌려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가봉을 얘를 한번 해야겠네요, 칼라 부분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매 둘레가 아무래도 조금 작아 보이거든요. 버클 위치는 여기에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클 위치가 버클은 여기 중심이 이렇게 오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쪽에다가 박으시면 되거든요. 이 버클 하는 이그 레자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 버클을 뭐 할지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 단추 30mm 보시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6cm 나와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엔 단추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더블 단추 다르시지 말고, 싱글 단추 자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안쪽에 빠질지 모르니까 안쪽에도 단추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더블염이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양쪽 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되셨죠? 네, 그래야지 안 빠져요. 네, 이렇게 두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내릴지 안 내릴지는 가봉을 해보고 재단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칼라랑 얘랑 그 핏을 봐야지 더 내릴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시지 말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봉 꼭 진행하고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패턴 마치고요. 자. 이거는 아까 절개선은 아까 말씀 대충 드렸거든요. 밑에는 그냥 그대로 자르시면 되니까 절개선은 표시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는 뭐큰 문제 없고 소매 부분만 소매하고 몸판 아물 부분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잘라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아, 이거 축소 방향. 소매 때문에 해야겠네요. 여기. 자, 안쪽으로 얘는 여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 이게, 잠깐만요. 네, 식사 방향이 지금 이거는, 몸판에 붙어서 얘가 재단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몸판에 같이 붙여서 재단이 돼요, 이게. 그리고 소매는 그냥 따로 붙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봉제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소매하고 이렇게 해서 칼라가 같이 가고요. 그래서 얘 칼라의 식서 방향은 몸판을 따라가요. 근데 그 대신 안 딴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따는 식서가 얘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고 그냥 꼬시고 꼬매실 분들은 그다음에 얘는 식서를 얘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선이기는 하지만 샘플은 여기를 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골선으로 하고 싶으면 골선으로 하시는데 샘플은 이었다는 거 여기 선 넣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뒷판도 여기 식선은 얘가 얘고요. 여기도 골선이든 이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몸판은 했고요. 칼라는 얘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